어떻게 하면 월세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끝이에요. 딱 도장 딱 찍었다. 끝. 끝이에요. 월세 잘 받는 상가를 찾는 방법은? 좋은 자리를 사야죠. 좋은 자리는 어떻게 하러 우리가? 알려주세요. 이게 뭐.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사기. 우리가 잡는다. 부동산 사기 탐정 시간. 자칭 셜록 홈즈 허준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옆에 있는 저는 자칭 왓슨 박사. 네. 박사는 맞아. 근데 왓슨은 아니고 왓슨 박사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네. 시간에 예. 아, 이렇게 하면 부동산 쪽박 찬다를 배워서 도면 얘기를 좀 했죠. 아, 그리고 월세 받는다는 거 믿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제가 예고했던 대로 자 분양사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부동산을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이제 월세를 잘 받는 방법을 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월세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끝이에요. 말씀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제 이미 분양받으면 끝이야? 방법이 없죠? 이게 네. 분양을 받기 전에 뭐 네. 알아보고 다 해야지. 네, 이런 딱 도장 딱 찍었다. 끝.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계약금 찍히고 아니면 소송도 하고 해야죠. 아, 근데 그 전에 그렇죠. 그러면 자, 도장 찍기 전에 월세 잘 받는 상가를 예. 찾는 방법은 그러면 그거로. 제 전편에 얘기했잖아요. 도면은 예. 볼 줄 알아라. 아, 그 얘기했고. 그럼 그 예. 도면 못 보는데. 아니, 뭐냐면은 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네. 좋은 자리를 사야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좋은 자리는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알려 주세요. 이게 뭐 도면이 있어야 알려 주는데 예. 자, 보세요. 예. 일단은 분양해서 상가 분양하는 거 마케팅으로 파는 거는 네네네.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 포장이니까 홍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건물이 준공됐을 때 내가 1층이다. 1층은 들어올 수 있는 게 뭐 커피숍, 뭐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2층은 뭐 식당 같은 거, 은행 같은 게 있고 뭐 3층서부터는 뭐 병원들이 이제 오거나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일단 내가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나는 1층으로 분양받겠다. 3층으로 분양받겠다. 이때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돼요. 아, 그냥 가서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호구되니까. 호구되죠. 딱 갔는데 저는 그냥 3층 이상으로 뭐 이렇게 병원 좀 들어갈 만한 걸로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네. 3층 이상으로 해드려도 또 3층 이상에 뭘 또 이상한 걸 또 줘요. 아, 네.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뭘 하는 건 없어요. 본인이 이제 숙지를 많이 하시고 예, 많이 예. 발품 파는 것도 하나의 조금이라도 큰 도움은 안 돼요. 조금 도움이 돼요. 뭐냐면은 일단 내 자금력을 파악을 해야지 돼요. 대출을 받았을 때 얼마큼 나오는지. 그러면 이제 일단은 대부분들이 이제 1층들을 많이 공략을 하는 이유가 뭐 아무래도 임대가 넘는 부분서부터 맞추는 방법서부터 시세 차익을 하는 부분들이 이제 1층에서 그나마 간혹가다 이루어지는 게 1층이란 말이에요. 네. 그 자금이 조금 없는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이제 상층부로 이제 많이 그렇죠.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뭐 갑자기 생각 나온 건데 2층은 웬만하면은 정확하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안 받는 게 나아요. 2층은. 아, 네, 확실하지 2층은. 않으면 네. 애매하다는 겁니다. 애매한 2층. 가격이 애매하죠. 가격도 비싼데 네. 예, 차라리 싼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또 비싸지만 또 1층만큼 또 쉽게 나가지도 않고. 그렇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예. 대표님. 아니, 박사님. 예. 2층하고 3층하고 2층 가실 때 네. 이 8층 건물에 대해서 네. 엘리베이터 타고 가시지 않습니까? 2층은 애매하지. 예. 네, 물론 계단을 가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근데 그렇지. 상가가 예. 층고가 엄청 높아요. 예. 상가가 층고가 막 6m, 7m 그래요. 복층 개념으로 뭐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는 계단도 2층은 엄청 높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엘리베이터 탄단 말이에요. 타죠. 예. 그러면 뭐 2층하고 3층이 뭔 차이냐고요. 그러네. 예. 차이 없네, 별로.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가격 차이는 나고. 가격 차이는 엄청 나죠. 그래서 2층은 정말 확실한 거 빼놓고는 웬만하면 초보자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게 2층이에요. 그러네. 은행 정도는 괜찮겠다. 근데 병원이 2층에 있나 3층에 있나 큰 차이는 없거든. 네. 근데 은행이 3층에 있으면 좀 그래. 사실 그쵸? 또 은행 말씀하시잖아요. 은행은 건물이 이제 지어놓고 우리는 딱 보면은 이거 은행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이제 네.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분양 상담사 얘기로 결정하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오거나 이런 케이스들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요? 예.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은행이 딱 돼 있는 것들은 요즘에는 은행이 좀 빨리 분양도 받는 경우 있다 하더라고요. 전에는 이제 임대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분양도 받고 임대 가는데 은행이 들어온 자리들은 또 분양가들이
올라가요. 그렇겠죠. 예, 올라가요. 어... 그런 것들은 요즘에는 피도 조금 붙는 경우 있는데 은행은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기피했었어요. 안 좋아했었어요. 상가 건물이 망가진다고. 아,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아니요. 5시는 영업이 끝나니까 상가가 아...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어요. 월세 따박따박 나오고 이게 장땡이거든요. 은행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러네. 예, 다른 데 월세 밀려도 은행은 월세 안 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네. 은행이 월세를 밀어. 예. 이건 뭐야? 은행 들어오면 그래서 은행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예. 근데 쉽지 않다. 은행 들어오는데 찾기 어렵다. 사실 일반인이 네. 분양직원 통해서 은행이든 뭐든 들어오는 거 못 찾아요. 그냥 아 그럼 그러면 네, 네. 홈즈 어디막 대표님. 아니 그러면 월세 잘 받는 건물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나온 네. 얘기가 별거 없어요. 그냥 2층은 피해라. 예예. 네, 네. 그거밖에 없어. 아아. 맞아. 이제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질문이 뭐였죠? 월세 잘 받는 상가를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해요.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월세 잘 받는 방법은 일단은 분양 가격 같은 거는 대부분 이제 비싼 거를 안 가고 돈에 맞춰서 싼 거를 많이 가고 어떤 분은 대출 안 받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현장을 보고 체크하는 거에 다르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위치로 가세요. 1층에 출입문 옆이라든가 뭐 코너를 얻을 수는 못하겠지만은 기회도 없겠지만은 코너 옆이라든가 이런 조금 비싸더라도 상가는 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 지금 권리금 개념도 많이 무너졌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어떤 데는 권리금이 2억이에요. 근데 바로 몇 발자국 가고 바로 뒤쪽에 있어요. 한 블록 가면 네. 거기 권리금은 5천이에요. 그럼 5천 가서 장사하는 거하고 네. 2억 주고 권리금 주고 장사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분양 받을 때 상가도 마찬가지예요. 상가는 1억을 투자하나 10억을 투자하나 일단 올인한 거예요. 올인한 거기 때문에 월세가 잘 나올 그런 상가를 골라야 되는데 그런 상가들은 대부분이 좀 비싸게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초보자들이 보기엔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런 것뿐이 없어요. 물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가의 그 전체적인 흐름도 보고 도면도 보고 향후 여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보고 저희는 이제 딱 보면은 건물 없이 공사만 하고 있어도 아 여기는 업종이 뭐뭐뭐 들어오겠다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애매한 2층은 피해라. 그렇죠. 아, 은행이 들어오지 않는 한 이게 애매하다. 금액만 비싸고 또 금액이 비싸니까 월세도 비싸고 그러면 또 오히려 공실날 수도 있고 예. 열받는 거죠. 아니. 3층하고 2층하고 월세가 똑같으면 나는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당연히 월세를 더 받으려고 그러고 들어오는 사람은 별 차이가 없구만. 네, 애매한 네. 2층은 피하라. 그리고 1층을 하더라도 아싸리 1층 할 거면 제일 좋은 자리로 해야 좀 좋은 자리 비싸더라도. 근데 네. 권리금을 주더라도 네, 그런 데서 장사를 해야지 네, 돈 아끼려고 그러다가 그렇죠. 오히려 공실나고 쪽박실 수 있다. 예,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네. 팁이 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예.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더도 싫다면은 월세 잘 나오고 건물 다 지어온 후에 네. 돈을 조금 더 주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까워서 못해요. 근데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 아니래도 이쪽 계통에서 전문가, 네. 예, 전문가한테 돈 비용을 꼭 주는 데를 가서 하는 게 나아요. 왜? 그래야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상담해 준다고 해가지고 토스를 한단 말이에요, 손님은. 네, 예. 거기다 돈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발품도 팔고 열심히 해가지고 왜 노후 자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그때가. 네. 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 좋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 기억하시죠? 월세 잘 받는 방법, 애매한 층은 피하고 확실한 곳을 잡아야 되니까 자 부동산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게 한두 번 이렇게 무슨 충동구매로 될 수 있는 게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살고 계신 지역에서 상가를 한번 딱 선택을 해보시고요. 거기에 비어있는 상가의 금액을 한번 분석해보세요. 그래서 1층과 2층과 3층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가의 어떤 그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분석한 것들을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글로 좀 댓글로 남겨주시는 게 이번 강의의 미션입니다. 꼭 한번 1층, 2층, 3층이 어떠한 가격 차이가 나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상가 투자, 사기와 투자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말 한마디로 사기가 될 수 있고 투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미묘한 그 상담사의 말을 한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